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를 의식하면서 지내세요? 나이 때문에 주춤거리고, 나이 때문에 화가 나고, 나이 때문에 배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처럼 매사에 나이를 앞세우다 보면 결국 나이에 떠밀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이라면 나이에 자유로울 사람 없고, 더구나 사회 전체가 나이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정하다 보니까 그틀 안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겐 나이에 대한 이중성이 있는 듯 싶습니다. 배려받을 땐 나이만 이미 계급장인 양 앞세우다가도 나이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재취업의 그 높은 벽 앞에서는 우린 아직 젊은데 사회가 비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모이는 분노를 뿜어내죠. 나이가 부메랑이 돼서 우리 목을 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에 떠밀리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여간 나이 앞세우는 사람치고 나이값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듯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ell cut. 나이에 떠밀리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첫 번째, 평정심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우리 속에 널찍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꼭 크고 작은 실수를 했거나 사고를 쳤거나 사기를 당했던 때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때 평정심을 잃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실수를 한 것일 수 있고 균형감을 잃고 이성적이지 못했을 때 사고를 쳤으며 과욕에 눈이 멀고 사기꾼이 부추기고 압박하는 농간에 찬찬히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때는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이 왜 그때는 그리도 달콤했던지 말입니다. 평정심을 잃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훗날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선동가의 말을 들었을 때나 일확천금으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한발 물러서서 평정심을 회복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나이에 떠밀리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두 번째,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동심의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를 기억하십니까? 호기심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여전히 동심을 잃지 않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불로초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총명한 눈동자와 맑은 기운을 유지하며 동심으로 살고 싶다면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호기심을 지닌 얼굴은 나이와 관계없이 생기 넘치고 활기차 보이죠. 반대로 무엇이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은 지루하고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살고 싶은 의지마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빨리 달아나는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으시다면 호기심을 많이 가지면 됩니다. 호기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오감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의 강도가 강해져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시큰둥한 사람에게는 오감이 열릴 리 만무이고 그래서 뇌에 전해줄 자극도 없으니 시간이 손 사이로 술술술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뇌가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야 나이에 떠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떠밀리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세 번째, 건강한 욕망입니다. 욕망을 버린다면, 욕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꺼져버리게 말 겁니다. 건강한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명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 더 배우고 싶은 욕망, 새로운 곳에 대한 욕망, 성장하고픈 욕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은 욕망, 젊음을 유지하고픈 욕망.
이렇게 욕망은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욕망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만들고, 추진하고,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욕망들 말입니다. 자본주의에 뻔뿌질되는 그 헛된 욕망과 운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건강한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인생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에 떠밀리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네 번째, 후회스럽고 상처받은 과거.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둡고 슬프고 상처받고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찼거나 실수와 실패 그리고 후회로 점철된 과거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학창 시절 허투루 보낸 시간 때문에, 친구로부터 받은 따돌림의 기억 때문에, 직장에서의 크고 작은 실수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죄송함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배우자의 배신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여러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짐에 짓눌려 오늘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우울증을 앓으며 감옥 같은 곳에 마음을 가두고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죠. 내가 이런 분들께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몇년 전에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었거든요. 아유, 차라리 그냥 어디 한 군데 크게 부러지는 게 낫지. 암의 병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끝내는 육신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다행히 곁에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과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면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던가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경험상 이건 절대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이에 떠밀리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다섯 번째, 돈에 대한 집착. 우리 대부분은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조차 터부시하는 태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지상 최고의 목표 이상인 속마음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돈을 유일한 척도로 세상 만사 모든 것을 판단하고 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아 행동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벌어지는 사회 문제들이 좀 많습니까?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복지시설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무례함을 넘어 폭력까지 일삼아 그분이 자살하게 하는 일탈들을 왕왕 볼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안정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만, 그렇다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거나 돈이 많으면 인격도 훌륭하게 될 거란 착각은 마셔야겠습니다. 나이에 떠밀리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마지막 여섯 번째, 끓어오르는 증오심. 미움이 깊어지면 증오가 되고 복수하고픈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디 뭐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별별 인간 군상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입게 되죠. 애초부터 준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었다가 사랑했다가 의지했다가 원수가 되는 사이도 많습니다. 대체로 후자의 경우가 마음의 골이 더 깊게 파입니다. 믿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의지했던 만큼 사이가 틀어졌을 때 미움과 복수심의 크기도 딱 그만큼 커지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미움과 증오를 재료 삼아 복수의 칼을 갈며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또 그렇다고 실제 복수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미움과 증오로 자기 마음은 삭막해지고 쩍쩍 갈라지는 것도 생각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계시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뭐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만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자기가 당하면서 한평생 살아온 얘기를 하고 또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분 마음속이 어떨까? 지옥이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뭐 그거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남 미워하다가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내게 했던 행동만큼 언젠가는 네 놈도 천벌을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냥 떠나 보내시자고요. 그런 다음엔 싹 잊어버리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 잘 살기. 그게 진정한 복수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나이 따지지 않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를 떠나 마음 맞고 말 통하면 친구로 지낼 수 있거든요. 나이에 떠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을 아래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마 첫 발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